맛있겠다. 와.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저는 지금 소카 앞에 있는데요. 소카 왜 스마트키가 연결이 안 되냐고. 저는 그래서 지금 부산에 왔어요. 비즈니스 미팅도 하고 놀러 왔는데, 각토리도 같이 왔는데, 아까 비행기 타다가 각토리는 가족이랑 약속 있다고 해서 잠깐 갔어요. 지금 소카를 어렵게 빌렸습니다. 부산 서면 깡통시장 갈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코리안 파머스 마켓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저도 뭐가 있나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거기서 간단하게 저녁 점심을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짜자. 부산은 신호가 좀 어렵네요. 다른 나라인가 봐요. 자가치 시장? 국제시장인가요? 국제마켓? 네. 이게 바로 소코리안이야. 양심탄 거야? 와, 이렇게 하면서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 I like 저거. What? 뻥튀기. I like 뻥튀기. 오! 오! 부산 클라스. 여기 처음 와봐요. 깡통시장. 깡통 야시장이래. 여기 외국인 데리고 오니까 재밌을 것 같아. 우와. 야. 너무 멍대매. 너무 많아. 우산 아니야. 너무 많아. 맛있어. 여기가 국제시장이야? 아, 여긴 깡통시장. 깡통시장. 우리가 어디서 왔지? 돼지갈비 후라이드 구경하자. 샘플 있어, 소라수 샘플. 와, 샘플이 이렇게 팔다니 대박인데? 와, 여기 처음 와봐요, 국제시장. 근데 먹자 골목은 어디야? 무슨 뻥튀기 살 거야? 오마이갓, 진짜 많아. 여기 다 옛날 과자네. 난 이게 제일 좋아. 나도 선물한 거. 얼마예요? 2,000원이고요? 근데 집에 있는 동전 다 갖고 왔단 말이야. 아, 이것도 맛있는데. 야,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니까. 내가 그거 지금 봤어. 먹자! 아는가? 나 조리퐁 먹어볼래. 여기 이름 까까오톡이야, 까까오톡. 사와. 야, 이거 맛있는 거다. 되게 맛있다. 역시 2,000원 더 낸 보람 있어. 떡볶이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언니 하나 오케이. 어머, 무슨 맛? 곤약도 봐라, 곤약. 떡볶이 왜 이렇게 맛있어? 이게 비빔 당면이네. 무슨 맛일까? 무슨 맛이야? 짭짤한 고소. 난 따뜻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 향 볼 줄 알았어. 피아노 맛인데? 정말 짭짤한 고소한 맛이야. 고양이 전문점이라니 너무 좋군. 우와. 고양이 전문 매장이라니 대단해. 이거 루키 바로 엎어버리죠? 이것도 엎어버려. 루키는 다 엎어요. 아주 무거운 거냐. 자체가 되는 거야. 이거 뭐야? 아우, 빗. 아, 이렇게 해서 빗 꺼내. 털 빗. 이걸로 하스 빗기면 되겠다, 이렇게. 북어국? 삼계탕? 별게 다 있네. 와, 여기 에어비앤비 진짜 너무 좋아요. 이런 집에 산단 말이야? 장난 아니야, 밖에. 와. 야, 여기 하룻밤에 10얼마밖에 안 하면 진짜 너무 좋다. 여기 60층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부산항이 있네요. 국제터미널. 와.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 갑자기 숙소에서 나가기 싫어지는데? 아. 여기도 방이 하나 있고. 이건 뭐지? 어, 여기 웨스트룸이 있어. 오, 와우. 오, 와우. 오, 와우.
어, 냉장고. 어, 와우. Why is there a 냉장고 in here? 냉장고 아니야. 어, 와우. Oh, nice. 어, 와우. 여기서 한 사람 잘 수 있어요. 거기 뭐야? 여기 베란다. 어, 와우. So good. 어, 와우. What the river? 아, 여기서 너 혼자 자고 저기서 둘이 쓸까? 와, 여기 진짜 좋은데? 저기 화장실 또 있어, 옆에. 샤워 있어, 나? 응, 있어. 헉, 베스 있어. 뭐 이렇게 하겠다. 네. 아, 이런 별장 하나 갖고 싶다. 와, 우리 돈 벌어서 빨리 이런 거 하나 사야지. 그래. 네. 박돌이 추천, 팬분 추천템. 네, 인스타에서 추천받았습니다. 와, 대박이다. 와, 1.5. 1인분과 조림 1.5인분이다. 진짜 얼굴만 해. 갈치는 바르는 방법이 있어. 위아래 살을 빼줘야 돼. 순수 단백질. 미쳤다. 저는 브이 필러. 해물 칼국수 먹으러 왔어요. 오늘 각토리가 칼국수를 먹어야겠다고. 탄수화물. 이게 바삭바삭하다. 먹을게요. 해물 맛이 되게 많이 나. 아 진짜? 그럼 맛있는 거 아니야? 맛있다는 거야, 맛없다는 거야. 나는 해물 맛이 별로 안 좋아해. 그니까. 여기가 맛있나 봐요? 유명해요? 나 이거 좋아해, 이거. 나 이거. 엄청 맛있어. 야, 이거 무슨 500칼로리 있어, 500칼로리. 엄청 맛있어. 나 이런 줄 처음 먹어. 좀 먹어봐, 이거. 단지 않아. 엄청 짜고 엄청 달아. 그리고 무슨 빵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다 통째로 치즈인 것 같아. 실험사계래요. 우리 서로 각자 폰을 들어야 각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냥 찍어 몰라. 소스를 바꿔야 될 것 같아. 여기 무슨 검색해봤더니 뭐 되게 베이커리로 엄청 유명한 데인가 봐. 어, 여기 들어보자. 어, 맛있겠다. 이거 뭐야? 과일청. 아벨쿠키. 행주. 와, 이거 빵 굿즈다. 소금 빵 굿즈. 어? 귀엽네. 귀엽다. 귀엽네. 정면에 해가 보이네. 어! 소금빵 대기둥. 와. 뭐야, 이거 뭐야? 젖소 너무 귀엽다. 대박. 나 이거 먹을래. 딸기. 진짜. 아, 진짜 애들끼리 모이면 이런다니까, 진짜. 아, 근데 여기 솔직히, 야, 나 최근에 본 빵집 중에 맛있어 보이는 거 제일 많았어. 진짜? 어. 돼지들인 것 같아. 이용용 과자점에서. 맞아, 거기서 만들었대. 어, 건축가랑 콜라보 해가지고 만들었대. 나 사진 찍어야겠다. 이렇게 황제처럼 먹을 때도 있어야지. I like latte. 전 딱딱한 빵을 좋아해요. Roasted. 천장이 부서질 것 같은 맛이야. 너무 맛있어. 이게 소금빵 줄입니다. 소금빵이 엄청 맛있나봐. 소금빵을 따오세요. 소금빵 성공! 몇 개 샀어? 네 개밖에 못 사, 1인. 따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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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너무 말랑말랑해. 소금 많이 안 붙었는데요, 약간. 맞아, 손맛, 소금맛이 별로 안 나. 아, 그래? 나 먹어볼게. 아, 힘든데? 안에 비었어?
아내가 좀 어? 뭐야 나는 왜 안 배웠어? 나 안 배웠어? 봐봐. 어? 야 이거 짭이다. 잘못됐다. 안 배웠어. 나 그래서 맛이 없잖아. 저거 먹어볼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거지. 소금빵 파는 빵집. 아 여러분 해보세요. 소금빵 파는 빵집. 소금빵 파는 빵집. 빵. 기장 앞바다. 가루메기, 가루메기. 지금 승렬이가 잠옷이 없다고. 잠옷이 없다고 해서 제가 아까 산 잠옷을 중에 하나를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멋있잖아? 잘 어울려. 야 인도 사람 같아. 아 이건 약간 우리 큰엄마인데. 저 소리 진짜 끔찍하다. 저 소리 끔찍하다. 야, 야 팔이랑 하나 돼가지고. 이거 하나야 하나. 약간 이거 괜찮은데? 승렬이 이것도 괜찮다. 승렬이는 1번을 선택했다. 와 이렇게 개인 플레이라는 곳이구나. 이게 아직 휴가, 휴가철 아니야? 이거 안 먹고. 올려 이따 올릴게요. 연기를 좀 납니다. 어릴 때 할머니 탕신이고 이러면은 막 걸려. 먹어볼까요? 꼭지를 먹어볼까요? 소스를 찍으니까 맛있네. 소스가 킹정이다. 반장아. I have implants. 진짜? Yeah. 왜? Why? 몰라요. 와. 감자살이.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어, 이거 진짜 맛있어. 그걸 약간 투명해질 때까지 불려. 신기한 고깃집이다. 제가 기본적으로 약간 경계하는 고기의 향이 나요. 소의 향이 나요. 맛있어? 와 이걸 또 타네. 아 크리스탈 타야 돼. 크리스탈. 저게 크리스탈이야. 땅바닥 뚫린 거. 죽겠지? 죽겠다 야. 정렬이 저기가 있는 거 봐. 공포에 질린 사람. 눈이 안 닿지. 천국으로 가는 것 같아 성열이 뒤로. 오 성열아 성열 못 본다. 성열 지금 발 이러고 있어. 와. 우와. 오. 아. 우와. 3분의 1도 안 왔어. 어? 우와 되게 배경 쩐다 이거 썸네일 각이다 지금. 아, 발 저기 있는 게 제일 웃겨. 아닌데? 안 가도 될 것 같아. 별로 스페셜하지 않아. 우울한 성렬이. 멀미 나는 성렬이. 근데 저건 이따가 또 타야 되잖아. 여기에 오면 이렇게 조개구이집이 있어요. 간단하게 가서 2인분만 먹으려고요. 구경은 해야지. 이게 피자 만드는 거야. 이거 봐, 새우가 엄청 커. 내 손 이만한데. 왕새우야? 이거 버터인가 봐. 일단은 이거를 이렇게 돌려. 이렇게 올리고, 바다를 하나 넣고, 바다? 그리고 치즈를 좀 넣어. 와. 이렇게. 원래 저것도 여기다 찍찍찍찍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풍렬이 거. 새우 밖에서 구워줍니다. 아, 몰랐네요. 그럼 가리비가 엄청 많아서 좋네. 이거 살 돌려 돌려. 살짝씩 돌려. 와 움직여 움직여. 아니 성렬이 이거 먹어. 안 먹어. 너 이거 안 먹어? 안 먹어. 이거 먹는다며.
이건 귀조개래. 고개구이집에 스파게티가 나온 걸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웃긴다. 다행이네.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게 나와서 다행이야. 7만원 이 정도면 진짜 해자 해자 대박 해자. 7만원 이 정도면 진짜 4명이서 배부르다야. 여기 얼마나지? 딱 케이블카 타고 와서 여기 얼마네. 그냥 가리비가 많으니까 좋잖아. 치즈가 많고. 이제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케이블카 타고 다시 돌아가야죠. 이제 돌아가는 길 완전 지쳤음. 아. 아니 부산 와서 처음으로 운동을 해서 너무 개운한데 나는 땀이 또 이렇게 땀순이 멀미나는 송열이를 위하여